사연 하나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우리 그 보미 씨가 걱정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신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께. 젊은 나이에 목과 허리 디스크. 야, 이거 힘들어요. 아, 이게 관절들이 그냥.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한 아, 심우 20조 상소물을 올리니 삼가 두번 살펴 주시옵소서. 상소물. 아, 심우. 목이면 목, 허리면 허리 두 군데 다 아픈 거 금지. 야, 이거 진짜. 그리고 TV 보며 턱 괴기 금지. 시도 때도 없이 눕기 금지. 아, 또 아이 놓으시는구나. 아, 허리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운동을 안 허리 해서.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해줘야 돼요. 허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진짜 아픈 건지 가짜 아픈 건지 헷갈리게 하기 금지. 아, 아픈 척 금지. 불쌍한 척 금지.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자는 척 금지. 척 금지가 되게 많네. 네. 태호가 놀아달라 할 때마다 공부하는 척 금지. 아드님 이름이 태호가 봐요. 오빠라고 불렀을 때 한숨부터 쉬는 거. 왜 그래? 근데 읽다가 좀 오세요? 네. 이거 저 나경 씨가 가명으로 보낸 거 아니겠죠? 네. 오빠! 네. 오빠! 아, 자. 나도 모르게 이거 확 찔렸어. 네. 오빠! 오빠! 그러면 왜? 이게 아니고 왜? 내가 방에 숨는 거 봐놓고 태호한테 엄마 어디 갔냐면 어그로 끌기 금지. 아, 어그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몰라요. 이게 아이가 네. 엄마 어딨냐고 찾으면 엄마가 쉬고 싶잖아요. 그렇지. 잠깐 방에 숨은 거야. 그럼 이제 알아서 남편이 조금 봐줘야 되는데, 봐줘야 되는데 네. 어? 그래? 우리 같이 엄마 찾아볼까? 뭔지 아니야? 진짜 힘들다. 재밌지? 뭔지 알겠지? 그래요? 이거 정말 나경 씨가 보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 공감을 하신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네. 지금 아마 우리 그 국권이가 가는 맘카페에서도 아마 공감 무지하게 하실 거예요. 글 많이 올라오겠네요. 네. 어떠세요? 뭐가요? 잘 같이 봐주세요? 아, 저는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같이 찾아다니시나요? 아, 몇몇 개가 내가 지금 오빠! 제 폐부 깊숙이 지금 몇 개를 직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나경원 씨가 와 네. 폭풍 공감이에요. 오늘 폭풍 공감. 예. 우리 그 보미 씨가 직접 남편께 이런 시무 20조를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면 형님 헤어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혼자 너무 다 나가시잖아요 형님. 너무 이거 뭐 이복의 붓거니 예. 그리고 종베리 예.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고쳐라 아니죠. 고쳐라 이걸 좀 고쳐라. 잘 살아보자. 협상안을 한마디로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도 배울 게 많네요. 저희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중에 20개를 다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해줘도 아마 보미 씨가 정말 기분 좋으실 거예요. 보미 씨의 마지막 한마디를 저희가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보미 씨의 감정을 약간 감정을 좀 더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담아 어떻게 담아요? 어떻게 해요? 아휴 인간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어? 여보 우리 한창이잖아. 내가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운동 좀 하자. 오케이. 아니 자전거를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네.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중년의 건강관리 잘해야 노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